여성의 혼외정사, 진화적 시각과 최신 연구 결과. 본 영상은 여성의 혼외정사에 대한 진화적, 심리적 이유를 탐구하며 성적 판타지와 혼외정사의 연관성, 우수한 유전자 가설, 배우자 교체 가설, 자존심과 혼외정사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여성의 혼외정사는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더 나은 유전자 확보, 더 나은 파트너 탐색. 자존감 향상 등 복합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적 판타지와 혼외 정사.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인 파트너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 판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두달 동안 87%의 사람들이 이러한 판타지를 경험했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이러한 경향이 18%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의 여성들도 현재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판타지를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의 34%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판타지를 꿈꾼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성적 만족을 느끼지만 동시에 다른 관계에 대한 욕구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적 판타지와 외도의 연관성, 성적 판타지가 실제 혼외정사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절을 지키는 남성의 54%가 외간 여자에 대해 성적 판타지를 가지는 반면 외도한 남성의 경우 이비율이 5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반면 정절을 지키는 여성의 경우 30%가 외간 남자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며 외도를 하는 여성의 경우 이비율이 53%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적 판타지가 외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혼외정사의 진화적 이유, 진화적 관점에서 여성의 혼외정사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관계 상대를 추가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번식 성공도를 크게 높일 수 없습니다. 여성은 임신 기간 동안 한 번에 한 명의 자녀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도는 여성에게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여성은 외도로 인해 현재 파트너에게 버림받거나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평판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은 혼외정사를 하는 것일까요? 우수한 유전자 가설 우수한 유전자 가설은 여성이 혼외 정사를 통해 더 우수한 유전자를 얻으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여성은 정규적인 파트너로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받으면서도 외도 상대를 통해 우수한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비대칭적인 남성보다 대칭적인 남성을 외도 상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생존과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는 유전자를 선택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교체 가설 배우자 교체 가설은 여성의 혼외 정사가 더 나은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혼외 정사를 통해 현재의 관계를 종료하고 더 바람직한 파트너를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에게 더잘 맞는 파트너를 찾거나 더 나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혼외 정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심과 혼외 정사, 혼외 정사는 또한 여성의 자존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매력적이고 중요하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의 고향은 여성에게 현재의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여성의 혼외정사는 단순히 성적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한 유전자를 얻거나 더 나은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혼외정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손실을 상쇄할 만큼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우심리학에서 혼외정사의 기능에 대한 실마리는 어떤 여성이 혼외정사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혼외정사를 하는가, 그들은 혼외정사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는가, 그들이 외도 상대로 택하는 남성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등을 질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사실 손실만 따르지 않는다면, 진화적 적응도라는 냉정한 통화 가치로 환산해 보았을 때, 여성에게 최적인 짝짓기 전략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내는 한편, 외도 상대로부터는 우수한 유전자를 받는 전략일 것이다. 하룻밤 외도를 통해 여성은 더 우수한 유전자, 더 다양한 유전자, 그리고 섹시한 아들 유전자를 얻으며, 이들 모두가 그녀의 자식들의 생존력과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의 외도가 줄수 있는 다른 중요한 이점으로는 외도가 대체 배우자로 옮겨가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외도의 배우자 교체 가설 중 하나는 별로 득될 것이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방편으로 아내가 먼저 외도를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과 갈라서게 만든다는 관점이다. 외도는 그녀 자신에게서 현재의 남편을 떼어내고 더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함이다. 둘째, 혼외정사는 외도 상대와 일종의 시운전을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으며 그 남자와 여성 자신이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친밀한 접촉이 없다면 얻어내기 매우 힘들다. 혼외정사는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짝짓기 시장에서 얼마나 바람직한지 평가하게 도와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자신에게 성적 혹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의 수와 그들의 배우자 가치를 그저 관찰하거나 아니면 남성들과 시시덕거리는 행동처럼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수단으로도 알아낼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연구 결과 여성의 혼외정사에서 그간 숨겨져 있던 이득을 밝혀냈다. 한 가지 기능은 배우자 교체와 관련되어 있다. 길고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 권태감만 깊어갈 즈음. 다른 섹스 상대가 북돋아주는 급격한 자존심의 고향은 여성에게 마치 기사회생의 묘약과 같다. 여성은 자신이 배우자로서 매우 뛰어나고 지성적이고 활달하고 섹시하다는 속삭임을 듣는다. 바깥에 더 좋은 남성들이 널려 있다는 낙관론에 휩다인다. 지금의 남편을 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지금 남편과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떠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짝짓기 시장에 스스로를 내던질 동력을 얻는다. 왜도 상대와 결국 재혼하게 될지 여부는 별 상관이 없다. 여성은 이제 스스로 매력적이라 느끼며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매력을 알아주리라는 자신감에 넘친다. 요컨대 자존심의 고향은 배우자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심리적인 자기 확신을 제공해준다. 혼의정사는 다른 남자에게서 그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심리적 친결을 얻음과 동시에 결혼 생활이 깨지는 고통을 미리 피하려는 전략일지 모른다. 정규적인 상대와의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여성들에게 혼외정사는 우수한 유전자 기능, 즉한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얻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수한 유전자를 얻는 기능을 수행하리라 생각된다. 또 다른 여성들에게 혼외정사는 배우자 교체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혼외정사는 여성들의 자존심을 높여주어 지금의 관계를 털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여성의 혼외정사 그 진화적 기능은 최근 한 연구에서 87%의 사람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정규 파트너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 판타지를 꿈꾼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80%가 현재 파트너가 아닌 다른 이와의 섹스를 상상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왜 여성들은 위험한 혼외 정사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혼외 정사는 그다지 적응적이지 않습니다. 번식 성공도를 높이지 못할 뿐더러 남편에게 버림받을 위험, 신체적 학대, 평판 실추 등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혼외 정사가 여성에게 특정한 이득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가설은 여성이 외도 상대로부터 우수한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대칭적이고 매력적인 남성일수록 유부녀와 자주 섹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지속적인 투자는 기존 파트너로부터 받되 우수한 유전자는 외도 상대로부터 얻으려 한다는 우수한 유전자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혼외 정사가 배우자 교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외도를 통해 현재 파트너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현 파트너와 결별할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수행한 사건의 연구에서 배우자 교체 기능이 여성의 혼외정사에서 두드러지는 이득으로 꼽혔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외도 상대를 통해 다른 상대를 만나기 현재 상대보다 더 바람직한 상대 찾기 등을 주요 이득으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외도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매력적으로 여겨지면서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도 큰 이득이었습니다. 자존심 상승은 여성으로 하여금 현재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혼외정사 경향은 개인의 애착 유형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불안하거나 양가적인 애착 유형의 여성들이 혼외정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배우자 교체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혼외정사에는 진화적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하거나 더 나은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번식 성공도를 높이려는 본능이 짙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화적 기능을 고려할 때 혼외정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현대사회에서 외도는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며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본능적 욕구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지나에 온 인간 본성을 외면하기보다는 이를 바라보고 수용하되 현대사회에 맞게 조절하고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관계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혼혈 정사에 관한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